오늘은 내가 시장에 좀 나갔다 올까? 시장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해야 되지 않니? 어서 와라.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라 왔구나. 여기서 뭐 하세요? 보면 모르니? 내 아들이랑 나란히 서서 밥한다. 보기 좋니? 오부기가 전화해서 다 들었어요.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못당할 사람이야. 너 쓰던 방에서 맘대로 막 지낸다. 무슨 상관이에요? 난 폐쇄적인 사람이라 누가 내 영역에 침입하는 걸잘못 견디는 사람이야.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. 못 견디겠어. 어머니잖아요. 널 한식당에 못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더라. 짐작하고 있었어요. 너나 나나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고 산 사람들도 못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? 아저씨, 내 얼굴 봐봐요. 언젠간 반드시 평화로웠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. 아니, 이제 그 시절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. 아니야.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예요. 내가. 영신아, 너희 어머니 최숙종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아. 어떡하니 우리 두 사람.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? 앉아라.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청원이, 너 영신이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? 시간을 좀 줘. 너한테 영신을 돌려보낼 시간을 좀 주겠니? 카운터는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 집에 왔어? 그냥 형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카운터 다시 맡았다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노. 그런 걱정은 마세요. 좀 앉아봐. 종우야, 그동안 형이 너무 무섭게 굴어서 미안했다.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자다가 갈지도 모르는 일이라. 그 말은 꼭 해두고 싶었어. 형. 내가 너무 무섭게 굴어서 더 엇나간 게 아닌가. 이제 와선 그런 생각마저 든다. 그럴 리가 있나요? 너무 무섭게 몰아치면 숨쉴 구멍을 찾으려고 더 엇나갈 수도 있잖아. 내 걱정해 주시느라 그러신 건데요, 뭐. 우리 동생도 나이 먹네. 생전 늙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. 이 판국에 아주버님 친딸 나타나면 우리 준영이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고. 마지막으로 다식한테 애비 노릇 한다고 생각하고 그입 조용히 다물고 있어요. 형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얼른 식당에 나가봐. 재수 씨 혼자 힘들 거야. 형, 미안해요. 미안해요.